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의 마지막 렉처가 될 텐데 학생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2016년도 1학기에 개설된 Mathematics for Big Data에서 수행된 학생 프로젝트의 한 예입니다. Statistical Analysis on Features of Actual Energy Consumption of Office Buildings in South Korea. 실제로 서울에서 있는 대형 빌딩들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공공 데이터를 확보하여 그 에너지 효율성을 그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얻은 결론인데 이 연구 내용은 보강 연구를 거쳐서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온 에너지 어썸션 컨섬션 오브 오피스 빌딩스 인 서울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안기현 군 과 공동 저자들에 의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학회에서 발표되었고 또 그 후에 다음과 같은 아래 논문으로 에너지라는 아주 유명 저널에 안기현 군의 주저자로 에너지 어널리시스 오브 4625개의 오피스 빌딩스 인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 저널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의 여러분 학생들한테 실제로 배운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학생들한테 이거를 자료를 보여줘 공유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메일을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가 배운 수업에서 다른 강좌에서 배울 수 없었던 기계학습과 인공지능과 활용되는 수학의 지식을 얻어서 그리고 또 파이썬, 세이지, R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습할 수 있어서 이를 본인의 연구에 활용하여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수업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또 학문적 지적 호기심이 고취되고 또 큰 배움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학기 초에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때 프로젝트는 안기현 군과 최안기현 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라인 오브 프로젝트를 보면 국내 건축물 에너지 소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여 향후 정책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고 그 다음 비고로 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접하게 된 R을 R 언어의 지식을 실제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에 활용하면서 R 언어를 학습하고 익히기 위한 개인적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경우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R을 통해 실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챕터 3에서 배운 내용 언어죠. 자, 그 다음 데이터 컬렉션과 매칭,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를 자신의 목적 및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 맞춰 변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 정부가 건축물 특징에 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건축물에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므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 두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자, 건축 데이터 민간 개방한 요 주소를 활용해야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죠. 자,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주소를 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데이터의 목록, 주소, 그리고 연면적, 용적률, 주용도, 기타용도, 뭐 세대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기서는 데이터 사용량들이 여기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데이터 목록, 주소, 전기,
가스 월별 에너지 사용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면 서울시의 업무용 건축물 빌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4603동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거기에는 주소, 뭐 엘리베이터 준공 연도 뭐 등 에너지 사용량 등의 데이터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에서 위치를 가시화시키면 이 지도에서 보면 이런 도시들 강북과 강남 네, 이런 도시들 여기 보면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보여지죠. 네. 자, 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양을 시각적으로 보면 그러면 요 단위 면적당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또 준공연도 기준 건축물 분포 등이 강남, 강북 또 구별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통계 처리를 한 후에 그래서 에너지 컨섬션에 네,를 이제 측정해 봤는데 에너지 소비가 된 것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음과 같은 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훨씬 더 긴데 이 책에 집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위 면적당 전기 에너지 사용량 기준 건축물 분포 또 준공연도 기준 건축물 분포 측정을 다 시각화시켰고 이 결과 에너지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건축물은 강남구 및 서초구에 주로 밀접해 있으며 전기를 많이 쓴다는 소리죠. 에어컨도 더 많고 중구 종로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가 비교적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노후화된 건축물은 종로구에 밀집돼 있으며 그다음에 그 외 건축물은 전 지역구에 걸쳐 균등한 수준으로 분포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 그 빌딩의 그 연도하고 그 건축 연도하고 에너지 컨섬션 사이에 이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구해서 시각화시켰고 중간 연도와 시각화시켰고 그다음 또 그다음 그 코릴레이션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데이터들을 시각화한 게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건축물 특징 사이에 분석을 하고 또 건축물 특징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시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결론을 얻은 것이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절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물의 특징 및 속성보다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시간이며 이로 인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사이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건물의 성능이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건물의 설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고는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참고한 사이트는 이 사이트였고 주소가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들 건축 데이터, 건물 데이터. 그래서 그 파일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론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으며 그리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 전체를 보려면 이 주소에 가면 파트4에 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 아래쪽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논문은 여기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빌딩 시뮬레이션 이 내용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로써 프로젝트 소개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AI를 위한 기초 수학을 배웠는데 이제 이어서 심화 내용에서 만약에 다룬다 그러면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게 Mathematics for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LU분의 Shure Decomposition Power Method, QR분의 또 구글 페이지 랭크, 싱귤라벨 디컴포지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폴라 디컴포지션, 앤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또 졸단 캐노니컬 폼, 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뭐 등등 예를 들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강의한 것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바로 확인할 okay, today, 수 있습니다. Yeah, we will cover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 내용은 하버드 대학에서 같은 해에 열린 Applied Linear Algebra and Big Data라는 과목에서 바로 이 Mathematics for Big Data라는 과목을 다루어서 그때 저도 같은 주제로 강의를 같은 해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thematics for Big Data에서 이제 처음에 Calculus Linear Algebra 통계 또 Engineering Math를 커버했고 그 다음에 그때 학생들이 한 게 여기 있네요. 이게 안기현 군이 중간 미드텀 PBL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고 23분짜리네요. 오케이, now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Q&A 게시판 안기현 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그 나중에 학생이 좀 친절하게 잘 분석해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더라고요. 미드텀 PBL. 지금 안기현 군은 서울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건축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마 이 파이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신샤오의 학생이 그래프 시어리에 대해서 언급해서 그거를 조금 교수님께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와 빅데이터 그 다음 매트매트 포 머신 러닝에서 인트로덕션 투 데이터 마이닝 또 스태티스티컬 러닝 크러스터 어널리시스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스펙트럴 크러스터 어널리시스 등을 쭉 커버했고요. 그 다음에 안기현 군의 프로젝트가 발표가 프로젝트 드래프트 스펙트럴 리스틱스 볼츠만 수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여기에도 안기현 군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이거였나? 어디 보죠? Everybody's busy now for finalizing your project. 있네.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프로젝트 그때 이제 소개된 내용을 오늘 프로젝트를 보신 겁니다. 자, 그 외에 읽을거리로 선형대 수학과 구글 검색 엔진 제가 쓴 글인데 이게 사이언스 올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이언스 타임즈에 검색에 그 올려놓은 제가 썼던 원고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구글 검색 엔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순위를 줘서 나열해 주는지를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와 또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자세히 해줬고 이건 내가 동영상 강의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위에 주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읽을거리로 수학동화 2016년 4월호 특별기획에 이때가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던 그 주의 원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갑자기 지원을 준 내 도움을 준 글인데 김경환 기자한테 그때 이제 알파고와 경기에서 이세돌 9단이 한 번 이기고 네 번을 졌죠. 그럼 알파고는 도대체 어떻게 바둑을 둘까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이 알파고가 구동되는 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학습하는 컴퓨터, 파블로프의 개실험, 알파고는 스스로 공부한다, 딥러닝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공부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다. 는 얘기를 했고요. 선형대 수학은 이런 데도 쓰인다. 그리고 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간이 이제 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을 얼마큼까지 이제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윤리의 컴퓨터의 윤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브로그로 이산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카운팅 메소드 배운 내용들이 더 필요할 땐 여기를 보시고 그래프나 트리 또 이 트리 이 지식들이 여기 보면 breadth first search라든지 depth first search라든지 요 backtracking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하다 보면 계속 만나게 될 그런 용어 수학적 용어들이고요. 그다음 face recognition with eigen space, eigen face. 이것도 eigen value, eigen vector 이용해서 얼굴 인식을 하는 거고 앞에서 음성 인식을 배웠고 그다음에 MNIST에서 이 글자 인식을 배웠고 face recognition 여기 이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어 왔고 최근에 또 인공지능과 AI가 활용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그런 정보도 좀 여기 찾아보실 수 있어서 좀 소개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필요하면은 이렇게 implicit function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예를 들어 A가 변할 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A가 쭉 변해갈 때 이 함수가 이제 그려지고 A가 변하면 요 A가 G of X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A of X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줬고 뭐 폴라이케이션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요 이퀘이션이 T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그리고 싶을 때는 general function 또는 implicit function, parametric equation 또 polar equation, T가 변해가면서 그림이 보여지죠. 요 함수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그러면 그림을 그려줄 거고 요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예술적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3D 프린팅 하는 것을 이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고 제1의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한국과학 창의대전 인사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 주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할 겁니다. 또 3차원 그래프 필요한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쭉 본 것이 새로운 수학을 배우는 내용이었는데 새로운 수학을 배운다는 의미는 이와 같이 개척자들이 그 도움으로 만들어진 일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수학, 한국의 현대 수학, 한국의 근대 수학을 개척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것을 실제로 찾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책에 여기 보면 한국인 최초의 수학학사, 한국인 최초의 서양 수학을 소개한 사람, 한국인 최초의 수학석사, 한국인 최초의 수학박사, 그리고 또 한국에서 배출한 첫 번째 수학박사 뭐 등등 한국인 출신의 최초의 여성 수학박사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인 수학자 등의 내용들이 이 한국사의 개척자에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의 페이셜 리코기션 회사에 대해서 아티클이 나와서 같이 공유했고요. 자, 이걸로 이제 대충 우리 강좌를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Basic Math for Artificial Intelligence는 모든 대학생들 또 뭐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수학을 선별하여 한 학기 강의용으로 만든 강좌고 또 교재고 그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 또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기초통계 확률, 싱귤러블 디컴포지션, 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리고 또 파이썬과 R 코드 사용법들에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험들을 제공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쉽게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렵지 않게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수학적 기초 이론과 함께 또 수학적 풀이도 하고
그것을 파이썬 및 R 코드를 이용해서 손으로 푼 답들을 확인하면서 또 주어진 데이터를 또 새 문제를 새 함수를 다루는 실험을 PC나 노트북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물론 강의도 듣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질문 답변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내용이 어렵지 않게 복잡한 계산과 데이터 처리 시각화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도록 커버를 마쳤습니다. 자, 이게 이번 졸업식 사진인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모든 관계 잘 맞춘. 이번 학기 동안에 운영된 모든 강의는 또 강의 자료는 이 주소에 그리고 여기 동영 이 주소에 다 제공했으니까 이후로도 참고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Q&A에서 주저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